한치 앞도 볼수 없는 고리 어항. 빵상? 네, 이 어항은 제가 처음 만들었던 어항인데요. 아, 사실은 이 이자 어항은 제가 세 번째로 만든 어항이에요. 여기 살고 있는 친구들은 안시, 그다음에 애플 스네일, 그리고 그 주황색 선키스트 체리 새우, 그리고 저기 돌아다니는 하얀색은 메다카. 그래서 지금 요 어항에 보면 제가 애플 스네일 알 때문에 너무 관리를 안 해서 지금 완전 정글밭이 되어버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수초가 물을 뚫고 위로 올라와서 조명보다 더 많이 올라갔네. 아이고. 이 어항에서 트리밍을 좀한 다음에 코리도라스 어항으로 수초를 조금 옮겨서 심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어항이 이제 네온 테트라 하고 블루 벨벳 체리새우가 살고 있는 어항이고요. 이 어항은 로미노즈 테트라와 체리새우를 같이 키우고 있는 어항이에요. 이 네온 테트라 어항을 보시면은 어떤 수초를 잘못 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개 물벼룩인지 뭐 조개인지 하는 그런 애들이 어항에 지금 제가 봤을 때한 3,400마리 정도는 지금 번식을 성공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어항은 그 네온 테트라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러미노즈 테트라를 다 빼서 저쪽에 지금 새로 세팅하는 이자 어항으로 다 옮기고, 그리고 이 어항에 있는 이 물벼룩들은 아무래도 인디언 보거를 한 마리 데려와서 잡아먹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해결이 될것 같고요. 여기 안에도 수초들이 꽤 많았는데, 번성한 수초는 암브리아하고, 저게 뭘까? 엄청 잘 자라는 수초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데려와서 여기서 키우다가, 참, 한 총만 이렇게 옮겨서 넣어놨는데, 덩그리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황당해가지고, 더 이상 뭐,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은, 트리밍을 해서 저쪽 어항 새로 만들 때 같이 넣을 생각 예정이고요. 이쪽에 있는 요 수초들은 여기 있는 이 조그만한 물벼룩 같은 조개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트리밍 해서 그대로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온 테트라 어항은 여기 콩도를 돌리고 있어요. 이 어항도 초기에 백탁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힘들었는데, 저 콩도를 투입하고 나서 한 3일 만에 다 잡히고 물이 깨끗해졌어요. 맨첫 번째 만들었던 러미노즈 어항인데, 여기 어항은 스펀지 여과기가 두 개나 달려 있고, 그리고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 히터도 하나 들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자라 있는 이 풀도 좀 제거를 좀 해줘야 될것 같네요. 물론 안에 있는 이런 새우들이나 생물들은 이렇게 돼 있는 환경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10분 후 수초에 자라는 이 무슨 지렁이 같이 생긴 건데, 이상하게 지금 코리도라스 어항에 이런 뭔가 녹색 실 지렁이가 막 자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뭔가 이 징그러운데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아마 생물한테는 크게 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기생하는 생물 같아요. 되게 징그러워요. 뭐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이끼 같기도 한데, 막 요런 것들이 식물에 막 자라고 있거든요. 얘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지금 트리밍을 하려고 하니, 아, 이거 어떻게 트리밍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해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 부상수초들이 사실은 제 어항에서 저는 크게 좋은 점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상수초 때문에 그 밥을 주거나 했을 때 밥을 먹는 것에 방해만 됐고 이게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부상수초들은 다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들아 다 절로 가. 이 혹시 부상수초를 코리도라스 어항에 넣으면은 백탁 이런 게 좀 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조금 드네요. 빵상. 와 엄청 기네 엄청 기네. 이놈의 워터코인들이 딱 수표면까지 자랐으면 좋겠는데 완전 온 어항을 휘감으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혹시 화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그 아이폰 8 플러스로 잠깐 촬영을 하고 다시 원래 사용하던 X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차이가 날지 모르겠네요. 다시 트리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도라스왕 왼쪽 뒤쪽에 이 녀석으로 심고 싶어요. 와 이렇게 많이 잘랐는데 아직 많네요. 10분 후 수초를 엄청 많이 제거를 한 것 같은데 와 아직도 많아요. 완전 정글이네요 정글. 아무래도 1시간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아요. 트리밍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10분 후 휴식 시간을 좀 가졌고요. 다시 트리밍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썬키스트 새우들이 그동안 번식을 많이 했을 줄 알았는데 뭐 그대로네요. 그대로야. 빵상. 달팽이야 너 절로 가. 이제 어항이 좀 이제 보이죠? 아 제 생각에 이 암브리아는 이제 더 이상 심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하네 암브리아들. 아 이거 뽑지도 못해요. 암브리아는 뽑아버리고 싶은데 뽑지도 못하네요. 뽑지도 못해. 와 어떡하지? 이 녀석도 뭔가 암브리아처럼 엄청나게 잘 자라네요. 야 이거 무섭구만. 어항 트리밍을 거의 1시간에 걸쳐서 다 끝냈는데요. 아 정말 힘드네요. 이제 어항 벽면에 있는 녹조를 밀어줄게요. 우와 제가 처음 어항을 세팅했을 때 모습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예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다만 바닥에 찌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찌꺼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후 와 이자 어항에서 이렇게 많이 수초가 나왔는데요. 심을 수초와 버릴 수초를 골라내겠습니다. 버리고 우와 트리밍 하는 것도 힘든데 심을 식물하고 버릴 식물 골라내는 것도 참 힘드네요. 힘들어. 아이고. 자 지금 심으려고 준비해 놓은 식물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될 거고요. 얘는 사실 심으면은 어항 완전 작살날 것 같은데 그냥 건져내면 되니까 심지는 않고 물 위에 띄워두겠습니다. 네, 거의 망해버린 저의 코리 어항입니다.
빵상. 이 수초들이 많아져서 정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근데 코리어 항에 넣었던 애플 스네일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사라졌어요. 메다카어 항에서 달팽이들이 자라나면은 몇 마리 데려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수초를 심을 곳에 있는 삼각모스를 옮겨 주었고요. 일단 제가 이거 뽑아놓고 좀 밥을 먹고 왔더니 수초들이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미나리처럼 생긴 요 녀석은 저 왼쪽 맨 뒤에다가 심을 거예요. 일단 심었는데 너무 백탁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던져놓으면 자기 혼자 잘 크는 이게 뭐였더라? 얘는 그냥 어항에 던져놓겠습니다. 수초를 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마법을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빵상. 다음 날. 아이고, 수초 심는 거는 일단 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 망했네요. 진짜 끔찍하게 됐고요. 바닥에 있는 부유물들을 제가 다 한번 띄우고 녹조도 쫙 걷어냈으니까 한번 환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구입했던 이 환수통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원래는 제가 손으로 들고 따랐는데요. 올려놓고 물만 돌려서 틀어주면은 물이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아, 내가 정말 옛날부터 이거를 알았으면은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참, 물 생활은 장비빨인가 봅니다. 다음 날. 이 완벽한 청수로 다시 태어난 어항을 청수를 제거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생물병기를 데려왔습니다. 이 녀석은 붕어 마름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그 30큐브 어항에다가 한 몇 개 던져놓으니까 지금 이 한 세네 촉이 한 달 만에 이렇게나 많아졌어요. 이 식물을 많이 넣으면 녹조가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결정했습니다. 이 붕어 마름을 이 어항에 투입해서 이 녹조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네요. 자, 간다. 빵상.